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, 아빠의 선물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사연 라디오를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는데요. 이번에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배경 영상은 미스 곰순이님 공유 액계 영상이고요. 보기에 색도 예쁘고 감촉도 되게 좋아 보여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액계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60번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1살 평범한 한 학생입니다. 저는 3학년 때 친구들에게 뒷담화랑 팩트폭력, 은따 등을 당하였습니다. 그 친구 뒷담 내용은 땡땡땡 뚱뚱하지 않아? 그리고 걔 성격 더러워. 걔 성격도 안 좋잖아. 등등 뒷담을 당했습니다. 저는 너무 속상했죠. 저는 그 친구에게 은따도 당했습니다. 제가 친구들 앞에서 욕을 먹었어요. 저는 정말 울컥했죠. 그리고 저는 팩트폭력을 당했습니다. 저는 정말 힘들었고 제가 친구 학원에 떡볶이 사러 간다고 했더니 제 욕을 했습니다. 저는 정말 속상했어요. 저는 그 친구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?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마디 해서 사이다를 날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저는 학교 강당에서 피구를 하는데 제가 또 은따를 당했습니다. 죽여버린다 등등을 했습니다. 아, 네, 사연 내용이 여기까지네요.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. 친구들 사이에 이런 사연 같은 거 들어올 때 보면 대부분 친구 관계가 좀 힘들다거나 좀 괴롭힘당하는 그런 친구가 의외로 많더라고요. 뭐 대부분 연애 상담이나 이런 내용도 많긴 한데 특히 이런 형태의 좀 친구한테 좀 당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좀 주변에 좀 소심하거나 약한 친구들이 좀 다른 친구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하는 거나 이런 걸 저도 보기도 했고 좀 괜히 그런 거에 한번 나섰다가 저도 좀 싸움을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이런 게 되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. 이런 경우 정말 좀 대책이라고 할 만한 거는 솔직히 딱히 말씀드릴 내용은 없고요. 사연 보낸 분 좀 용기를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친구한테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확실히 얘기를 하고요. 그 친구는 거리를 두고 좀 다른 친구를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. 친구한테 한번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보고 좀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나름대로 용기를 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 좀 가급적이면 그 다른 친구 입장도 좀 당하는 친구 입장도 좀 생각을 해서 좀 괴롭히는 그러니까 재미로 괴롭히는 그런 재미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좀 그런 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돌멩이 던지는 어린아이들 때문에 개구리가 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 좀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 괴롭히는 거 솔직히 좀 치사잖아요.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사연 보낸 분 힘내시고요. 다음에 좀 재밌는 사연도 좀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. 좀 우울한 내용인데, 어쨌든 힘내시고요. 영상 보는 친구들, 좀, 주변에 약한 친구도 있으면 괴롭히지 말고, 좀,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친구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